자, 이것도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듯한데 한번 찾아봐. 일단은 분모 x씨가 전부 x를 곱하지. 그럼 x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1. 틀림이 없지. 여기까지 분명 없어. 그지? 그 다음 이거를 근의 공식에 적게 되면 x의 값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. 여기도 틀린 거 없어. 우리 하루 요거를 식변형 시켜갖고 루트 x 하면은 여기도 루트 씌우면 되지. 루트 씌우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요거 이중근호 풀이로 풀 수 있거든. 자, 이거 쭉 내려와. 내리고 여기에 4를 곱하고 여기 2를 곱하면 2는 4되고 여기 없는 건 2지. 그 다음에 곱해 만큼 나눠주면 되지. 자, 여기서 이제 이중근호를 풀게. 여기까지 수학적 오류는 없어. 그 다음에 이거 하면 3, 1 약속 3, 1이니까 더해서 4 되는 건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은 그냥 1 적어도 돼. 여기까지 왔어. 옛날 교과서 문제거든. 자, 여기까지 왔어. 여기까지 틀린 건 없어. 틀린 거 있으면 찾아도 괜찮아. 그 다음 이거니까 루트 2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역수잖아. 그러면 이 시가 역수를 취하면 되거든. 이렇게 되나? 맞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어차피 이거 푸는 거야. 그지? 통분시키면 얘 이렇게 나올 거야. 곱한 거잖아. 이렇게 루트 U 루트 2.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지. 요렇게 곱하면 2. 됐지? 그 다음에 지금 책에 있는 그대로 적고 있는 거야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있어. 교과서에서 나와있는데 예다 교과서 여기서 는 루트 6 이렇게 딱 되어있거든.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하는 건데 중간에 이 과정을 물어보더라고. 여기서도 헷갈려. 자,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얘가 들어갈 수 있거든. 그럼 여기 루트 10이야. 2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그럼 여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가 돼있지. 이렇게. 그럼 여기서 끄집어내 공통인수를. 여기 루트 6은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루트 6을 끄집어내고 루트 6 여기 끄집어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. 그 다음 분모는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였거든? 얘 깨깨 죽이고 그럼 그대로 나오잖아. 틀린 거 없거든. 계산상 틀린 거 없거든. 뭐가 틀리는지 한번 찾아봐. 이건 설 특집 퀴즈 문제다. 퀴즈 프로가 아니라 퀴즈 문제. 여기까지 하자.